자, 시청자 여러분, 여기 이렇게 보이시는 것이 이것이 저 물포래 나무입니다. 물포래, 물포래 나무인데 이게 저 산에서 좀몇 개씩 잘라다 놓으면은 꽃갱이 자루, 도끼 자루 아주 그 쓸모가 많기 때문에 겨울에 이 잔목을 몇개 이래 베다 놓으면은 요긴하게 아주 쓰일 때가 많습니다, 여러분. 이쪽 산골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걸 뭐 연장자루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것을 햇빛이 들지 않는 이런 곳에 이렇게 놔두면 한 1년 지나면 바짝 말라가지고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산골짜기 살려면 연장자루도 있어야 되고 또 뭐예요, 하여튼 뭐 별의 별게다 있어야 되는데 도시에서 살면은 아파트에서 아늑하게 이렇게 지내는데 뭐 꽃갱이 자루가 필요할 일도 없고 또 굳이 철물점에 가면은 많이 있는데 뭐하러 산에 가서 비 오느냐 이러시면은 철물점에서 파는 거는 시골 사람들 말로 매가리가 없어요. 매가리, 매가리. 그래가지고 귀찮고 힘들고 하지만 이렇게 몇 개씩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. 아이고, 오늘은 이쪽 한백산 주변의 날씨도 아주 봄 날씨 같네. 하는 것 같은데. 이 나무도 빨리 갖다 떼야 되는데. 오자자자 좀 걷어가야지.
들어와봐. 들어와. 들어와. 노랑아, 들어와봐. 마음은 가득했지. 많이 찍었나 이거. 하... 자.
도깨비네 여름을 구가하던 그집 뒤에 쉼터에는 얼음이 뽀득뽀득. 산도 겨울색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. 한겨울 냄새가 풀풀 나는 금대봉 골짜기. 여기서 맺습니다.